만드는 속박. 바위는 포도나무 중에서 덩굴을 가리키는 말이야. 옛날 사람들에게 덩굴은 포도 못지않게 중요했어. 물건을 묶을 수 있는 수단이 덩굴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바인드는 덩굴로 묶는다는 말이 됐고, 뭔가를 묶는 장치는 바인더라고 부르게 됐어. 콤바인은 여러 개를 함께 묶는다는 말이고, 콤비네이션도 여러 개를 묶는 거니까 콤비네이션 피자는 재료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짬뽕 피자라는 말이겠지? 널찍한 도우에 토마토 케첩, 양파, 피망, 토마토, 모짜렐라, 올리브, 양송이 등 다양한 재료를 함께 올리고 오븐에 지글지글 구우면 맛있는 콤비네이션 피자가 완성되는 거야. 밴드는 악단이란 말인데, 이 말은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은 무리라는 뜻이야. 그 밖에도 팔뚝을 묶는 암밴드, 상처에 붙이는 밴드, 머리를 묶는 헤어밴드가 있어. 밴드는 바인드의 명사형이야. 바인드가 묶는다는 뜻이니까 밴드는 묶는 것이 되겠지? 묶는 것은 끈이니까 밴드는 끈이라는 말이 되는 거야. 본드는 물체를 묶는 접착제고, 속박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묶는 것, 구속은 신체를 묶는 것, 유대는 구성을 하나로 묶는 것이고, 노예는 모든 권리가 묶인 사람이야. 밴드를 그냥 끈, 띠, 접착제, 속박, 구속, 노예라고만 하면 서로 아무 관련성이 없어서 외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모든 말이 묶는다는 메시지로 수렴된다는 것을 안다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될 거야. 유니콘이 각수, 바젯, 예산, 스컵처, 조각, 애니버서리는 기념일, 만드는 속박, 앵고의 시고통, 태형, 고통, 폴처, 고문.